반갑네. 유니온 신서울지부 지부장 데이비드 리야. 괜찮은가, 서유령? 전 말짱해요. 그보다 지부장님은 어떠세요? 나도 괜찮네. 생각보다 큰 폭발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폭발의 여파로 공중전함 램스키퍼의 비행은 당분간 불가능해졌네.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차원종 세력과 연합해서 램스키퍼를 공격했던 테러리스트들. 아무래도 그들이 현재 국제공항을 점거하고 있는 것 같네. 에? 테러리스트가 공항을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다니. 나도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해. 한시라도 빨리 현장의 책임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 이곳 국제공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건 우리도 잘 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수도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희 경정이지. 은희 언니요? 그러고 보니 공항 경비대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셨죠? 그럼 일단 은희 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그래, 송은희 경정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보게. 나는 나대로 이 일을 유니온 총본부와 신서울지부에 보고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이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네. 적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어라? 어떤 유리잖아. 네가 왜 여기에? 혹시 아까 활주로에 불시착한 전함에 네가 타고 있었던 거야?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보다도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이 어떠냐고? 최악이야. 내 인생 최악의 상황 베스트 3에 들어갈 정도라고. 아닌가? 신서울 사태까지 포함시키면 베스트 3에 안 드나? 그럼 베스트 몇이지? 아무튼 어디선가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서 공항에 총을 갈겨대기 시작했어. 그래도 위협 사격만 해댄 덕분에 아직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 일부가 놈들의 인질로 붙잡혔어. 그리고 그 붙잡힌 인질 중에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던 유정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에? 유정이 언니가 붙잡혔다고요? 그럼 얼른 가서 구출해야죠. 이놈들, 언니한테 손댔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 무턱대고 구출 작전을 실시했다간 자극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몰라. 나도 당장 뛰쳐나가서 유정 씨를 구해오고 싶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작전부터 세워보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빨리 작전을 세워주세요. 좋아. 그럼 난 데이비드 씨랑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작전을 세워볼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서 놈들한테 매운맛을 보여줘. 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 어서와. 이야기는 들었겠지. 공항을 습격해온 테러 조직이 다수의 시민을 인질로 잡았고 그 인질 중에 김유정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말이야. 네, 들었어요. 그 테러리스트 놈들 용서하지 않겠어요. 지부장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머리 쓰는 건 자신 없지만 몸 쓰는 거라면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게. 구출 작전 수립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먼저니까 말이야. 지금 나와 송은희 경정이 공항과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 중에 있네. 테러리스트들의 정체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현 단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 테러리스트들 대부분이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았다는 것뿐이야. 위상력 강화 수술이라고요? 그건 무슨 수술이에요? 비능력자를 위상능력자로 만드는 수술을 말하네. 차원 전쟁 시절에 부족한 위상능력자를 보충하기 위해 고안됐지.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주 약간의 위상력을 가지게 되네. 하지만 그 대가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고 말아. 그 때문에 차원전쟁 중기부터는 수술의 집도도 수술을 받는 것도 국제법으로 금지되었어. 이 수술의 존재 자체도 극비에 부쳐졌고 말이야. 하지만 이 수술법이 일부 강경 테러 조직에 유출되고 말았어. 그 이후로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됐네. 심각한 후유증이라니. 대체 어떤 후유증이 있는데요? 정신착란, 각종 편집증, 혈압의 극단적인 상승, 수명의 극단적인 단축.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야. 그들은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까지 각오하고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어쨌든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자들을 특경대 대원만으로 상대하는 건 힘들어. 곧 자네도 나서줘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저자들을 제압하고 유정 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을 구출해야 해. 이 점을 명심하고 가서 송은희 경정을 불러와주게.
같이 구출 작전을 세워봐야겠으니 말이야. 이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네.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어, 유리야, 무슨 일이야? 언니,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언니를 찾아요. 같이 작전을 세우자고 하세요. 가서 빨리 작전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얼른 유정이 언니를 구하자고요. 안 그래도 가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야. 부하들이 수상한 사람 한 명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취조하느라 좀 늦어졌어. 어?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상한 기계장치랑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어쩌면 테러리스트들과 한패일지도 몰라. 아직 자세한 건 알아보지 못했지만 괜찮다면 네가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좀 감시해주라. 내가 데이비드 씨랑 작전을 세우는 동안에 말이야. 기운내. 내가 네 등 뒤에 있을 테니까. 물건도 데이터도 모두 공짜는 아니에요. 어? 당신은 혹시 서유리 씨인가요? 어? 아저씨, 날 아세요? 혹시 스토커예요? 아이, 스토커 아니거든요. 당신이랑 당신네 팀은 이제 제법 유명인사가 됐다고요. 미성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생 클로저 팀이 악조건 속에서도 신서울에 일어난 이변을 훌륭하게 처리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벌처스의 비리를 밝혀내서 부패한 벌처스 상부의 와해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까지 했죠. 그런 대단한 일을 벌였으니 유명해질 수밖에요. 그 정도는 데이터 수집의 천재인 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그렇게 유명해졌나? 이거 부끄럽네요. 칭찬한 거 아니니까 좋아하지 말아요. 모든 게 당신들 때문이라고요. 당신들만 아니었으면 벌처스의 사정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미숙이야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결혼이요? 아니 그보다도 벌처스 소속이셨어요 아저씨? 그래요. 난 벌처스의 엘리트 영업사원이자 데이터 수집의 전문가인 김도윤이라고 해요. 참고로 미숙이라는 이름의 예쁘고 착한 데다 클로저인 약혼자가 있고요. 부럽죠? 네? 클로저 약혼자라고요? 예, 그래요. 예전에 작전지역에서 만났죠. 그때 나는 장사를 위해 작전지역의 무단으로 들어갔었고 미숙이는 그 작전지역의 담당 클로저였죠. 그녀가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운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그게? 결국 무단으로 작전구역에 들어가셨다가 클로저한테 체포당했단 거잖아요. 아이, 물론 표면적인 상황만 보면 그랬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어요. 그때 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체포당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녀가 일하는 작전구역에 들어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덕분에 드디어 약혼까지 하기에 이르렀고요. 오, 완전 흥미진진한데요. 아저씨, 고생 참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요, 난 그녀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그녀와 약혼을 한 건데. 당신들이 모든 걸 망쳐놨어요. 당신들 때문에 벌처스의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됐고 내 결혼 자금도 부족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요. 아, 알았다. 아저씨, 결혼 자금 때문에 테러 조직이랑 손을 잡은 거군요. 들었어요. 아저씨가 수상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아, 아니에요. 난 그저 벌처스를 그만둔 다른 사원들의 상품 몇 개를 해외에 다른 위상 장비 개발 업체에 판매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 그런데 세관이 장비 몇 개가 판매 금지 품목이라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잠시 억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테러 조직이 쳐들어온 거고요. 나는 저 베리타 여단과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오해예요. 베리타 여단? 그게 뭐예요? 혹시 저 테러 조직의 이름이 그건가요? 어? 뭐예요 당신들? 저 테러 조직의 이름도 몰랐나요? 이래서 유니온은 안 된다니까요. 데이터 수집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다니. 장비에 프린팅된 표식으로 봐서 저들은 베리타 여단이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분명해요. 유니온의 관계자라면 그 조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요? 아,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내가 테러리스트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도 꼭 좀 전해주세요.
아셨죠? 기다려 미숙아. 오빠는 꼭 무사히 돌아갈 거야. 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 응?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저 지부장님, 저기 있는 김도윤 씨가 그러는데요. 베리타 여단이라고? 김도윤이라는 자가 분명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베리타 여단이었나. 설마 아직도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아세요? 그 베리타 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솔직히 자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군. 차원 전쟁 이후 동유럽 방면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네. 그리고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수많은 테러 단체가 출현했지. 이에 유니온은 클로저로 구성된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고 이들 테러 단체들을 진압하고 무력화시켰지. 그때 그 대테러 부대의 관리요원을 맡았던 게 바로 나였네. 에? 지부장님이 테러리스트들이랑 싸우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테러 단체에 미움을 사기도 했지. 특히 베리타 여단은 나를 원수 보듯 하고 있을 거야. 동유럽 최악의 테러 단체였던 그들을 나와 내 지위를 따르는 클로저들이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으니까. 만일 지금 공항을 습격해온 자들이 진짜 베리타 여단이라면 저들의 목적은 나에 대한 복수일지도 모르겠군. 목적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공항을 습격하고 인질을 붙잡다니, 그런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네. 인질들을 구출하고 적들을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이번 우리의 방침이네. 우선은 자네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의를 끌어주게. 그러면 그 사이에 송은이 경정과 특경대 인력이 인질 구출을 시도할 거야. 그러면 이 길로 공항 외부에 나가서 적들의 주의를 끌어주게. 적들은 교활해. 방심하지 말게. 벌처스의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공항 외부에서 적들의 주의를 끌고 왔군요. 하지만 특경대는 결국 인질의 구출에 실패한 것 같네요. 예상보다 베리타 여단의 전력이 막강해서 말이에요. 적들의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고 무작정 적진에 돌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에게 베리타 여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계속 의심을 받게 될 것 같으니. 벌처스의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그러면 베리타 여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당신에게 제공해드리죠. 베리타 여단은 차원전쟁 이후 동유럽 인근에서 창설된 반유니온 테러 조직이에요. 이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테러 조직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악랄한 성격과 막강한 전력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이들은 유니온을 적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니온의 관련 시설에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를 감행하기도 했죠. 유니온을 적대한다고요? 왜요? 유니온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단체잖아요. 아, 그럼 그 베리타 여단이란 테러 조직은 악의 조직 같은 건가요? 세계 정복이 목적인.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당신 상관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난 입장상 말하기 곤란하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저들이 본격적으로 테러 활동을 자행했던 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10년쯤 전에 유니온이 결성한 대테러 부대에 의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이후 베리타 여단은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도 일국의 수도와 인접해 있는 국제공항에 말이에요. 정말이지 모든 게 수수께끼 투성이군요. 어떻게 이들이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도, 어떻게 국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었는지도. 아무튼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있긴 해요. 그 결론이란 국내에 은밀히 저들이 지원한 인물이나 단체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에? 악의 조직과 손을 잡은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들 중에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정도 규모의 병력이 공항처럼 경비가 삼엄한 곳에 나타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들이 클로저와 대항할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을 지원한 인물이나 단체는 위상 장비에 대한 지식도 상당할 것 같네요. 죄송한데요. 그거 완전 아저씨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껏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또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겠... 잠깐만요. 내 쪽 통신 장비로 전문이 들어왔네요? 이건 테러리스트들의 대장이 당신을 호출했어요.
당신에게 직접 범행 성명을 밝히겠다고 하는군요. 범행 성명? 뭔지는 모르겠지만 날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른 찾아가 볼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공항 외부에요. 어서 나가보세요. 놈들을 너무 자극하지는 마시고요. 물건이나 데이터가... 거기까지다. 유니온의 개들. 지금 즉시 우리를 향한 무력 활동을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라. 계란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저씨는 대체 누구시죠? 본인은 베리타 여단 돌격분대 분대장 이바노프라고 한다. 우리 베리타 여단은 유니온에게 조국을, 동포를,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순순히 너희들이 가진 랜스키퍼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속 우리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인질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 에? 램스키퍼를 내놓으라고요? 그럼 아저씨들 공중전함을 가지려고 인질을 잡았던 건가요? 그렇다. 공중전함은 향후 유니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주겠다. 싫어요. 아저씨들 같은 위험한 사람들한테 전함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요. 우리에게 인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니겠지? 너희들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인질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대체 뭘로 알고... 그럼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라, 유니온의 개들. 본인은 너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겠다. 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 잘 돌아왔네. 상황은 이쪽에서도 보고 있었어. 테러리스트들이 마침내 범행 성명을 발표했군. 설마 공중전함 램스키퍼를 요구할 줄이야. 만일 램스키퍼가 테러 조직의 손에 넘어가면 인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놈들의 손에 램스키퍼를 넘겨줘서는 안 돼. 하지만 전함을 넘겨주지 않으면 놈들이 인질들을 해칠지도 몰라요. 유정이 언니의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어쩌면 좋죠? 일단은 내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틀림없이 램스키퍼와 유정씨 모두를 구할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없더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야만 해. 램스키퍼도 유정씨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 이쯤에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지. 국제공항은 지금 소수의 구역을 제외하고 전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점거된 상태야. 다만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지휘 통제구역과 램스키퍼가 위치한 활주로 구역은 특경대 대원들이 결사의 각오로 사수하고 있지. 테러 조직도 쉽게 이곳을 습격하거나 램스키퍼를 탈취하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테러 조직은 다수의 인질을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 인질들의 목숨을 협박하며 램스키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네. 또 인질을 구출하려는 시도를 해도 인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 아주 치사한 놈들이에요. 저런 놈들한테 램스키퍼를 넘기면 안 돼요. 난 싫어요. 우리의 전함이 저런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는 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만일 저들의 손에 램스키퍼가 넘어가면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게 분명해. 저들 테러리스트, 베리타 여단은 유니온에 큰 반감을 품고 있는 자들이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램스키퍼를 사수하지 않으면 안 돼. 평화의 수호자로 건조된 저 배가 공포의 상징이 되는 건 막아야 해. 하지만 램스키퍼를 넘겨주지 않으면 인질들이, 그리고 유정이 언니가... 맞네. 유정 씨를 비롯한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출 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돼. 다행히 지금 이곳에 이런 식의 구출 작전에 수도 없이 참가해본 인재가 한 명 있지. 바로 송은희 경정이야. 이 길로 송은희 경정을 찾아가서 인질들을 구출할 방법을 논의해보게. 이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네. 적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아, 왔구나. 인질 구출 작전 때문에 온 거지? 네, 언니. 언니라면
무슨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람?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놈들이 인질들을 모두 활주로에 억류시켜놓고 있어서야. 보통 테러리스트들은 인질을 감옥 같은 밀폐된 곳에 가두곤 해. 그런데 사실 이 경우가 더 구출하기 쉬워. 밀폐된 공간에 잠입을 해서 몰래 구출해내거나 그곳에 최루탄이나 수면가스 같은 걸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인질들은 사방이 탁 트인 활주로에 있어. 주위에는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버티고 있고 적들이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실외라서 수면가스나 최루탄 같은 걸 쓰기도 어려워. 곡사포나 공중폭격을 이용해 최루탄을 발사해서 테러리스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놈들은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자들이야. 일반적인 최루탄은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렇다고 놈들에게 효과가 있을 만큼 강력한 최루탄을 발사했다간 인질들이 위험해지겠지. 뭐예요 그게? 결국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내가 놈들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된 다음 상황을 봐서 놈들을 제압하고 인질들과 함께 탈출하는 방법이지. 그건 안 돼요. 직접 인질이 되시겠다니. 잘못하면 언니도 유정이 언니처럼 될 거라고요. 에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이라고는 이것뿐이. 응? 샤오린이 이쪽을 보고 손짓을 하잖아. 무슨 일이지? 네? 샤오린? 그게 누군데요? 어째 나랑 이름이 비슷한 것도 같은데? 아, 샤오린은 공항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 겸 점원이야. 지금은 특경대한테 식료품을 조달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널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 인사도 할 겸. 가서 놈들한테 매운맛을 보여줘. 니하오, 샤오린이에요. 니하오, 당신이 검은양 팀의 서유리군요. 나는 샤오린이에요. 사천반정 국제공항 지점에서 일하는 요리사 겸 점원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아, 니하오, 샤오린? 되게 예쁘신 분이네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듣던 것과 똑같은 얼굴이랑 분위기였거든요. 가슴이 크고, 키가 크고, 검고 긴 머리고, 또 가슴이 크다고 들었어요. 왜 가슴만 두 번 나오는 거죠? 대체 누가 그런 식으로 날 소개한 거예요? 그야 물론 김유정 씨죠. 에? 유정이 언니요? 아니, 유정이 언니를 아세요? 네!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당신 이야기도 그때 들었어요. 왜 가슴 이야기만 두 번 하신 건가요, 유정이 언니?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김유정 씨가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말을 제게 해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 그걸 들려줄게요. 니하차!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김유정 씨가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테러리스트들이 공항을 습격해왔어요. 그때 김유정 씨가 저를 숨겨주면서 저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셨어요. 그 뒤로 정기적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죠. 테러리스트의 눈을 피해서요. 어? 그럼 유정이 언니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 안 붙잡힌 거예요? 그래요.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제압한 뒤 그제의 옷을 훔쳐입고 테러리스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문자로 당신이 왔다고 알려드리니까 당신한테 말을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김유정 씨가 테러리스트의 복장을 착용한 채 적들의 주의를 끌겠다고 해요. 그 사이에 특경대 대원들이 인질을 구출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김유정 씨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출동해서 김유정 씨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예스! 어쨌든 가서 유정이 언니를 지켜주면 되는 거죠? 당장 나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공항 외부로 출동하면 돼요. 특경대 대원들에게도 말을 전해줄게요. 시에시에! 고마웠어요. 자자, 차례대로 줄 서라고. 아, 유리야! 여기야! 유정이 언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언니! 근데 테러리스트로 변장하고 계셨다면서요? 놈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질을 구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쪽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특경대 대원들이 인질들을 구출할 거야. 우리도 최대한 화려하게 움직여서
적들의 주의를 끌어주자. 폭탄이라고요? 언니는 정말 보면 볼수록 터프한 언니세요. 좋아요. 제가 언니를 지켜드릴게요. 같이 날뛴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 어서 앞장서주렴. 적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예이! 인질 구출에 성공했어. 이걸로 테러리스트들도 더 이상 까불지 못할 거야. 이게 다 너랑 유정씨 덕분이야. 그나저나 역시 대단하다니까. 유정씨 말이야, 설마 테러리스트로 변장해서 잠입해 있었다니. 우리 특경대에 들어와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전직을 권유해볼까? 안 돼요. 유정이 언니는 나한테 월급 줘야 해요. 내 월급줄을 빼앗지 마세요. 너 농담이었어. 그렇게 정색하지 말라고. 아무튼 구출한 인질들은 공항 밖으로 대피시키는 중이야. 이제 남은 건 테러리스트들을 섬멸하는 것뿐이지. 곧 섬멸작전이 시작될 거야. 같이 놈들을 박살내자고. 기운내. 내가 네 등 뒤에 있을 테니까. 우리가 공항을 탈환해야만 해요. 어서와 유리야. 설마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걸? 에이, 내가 아니라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언니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의를 끌지 않았으면 인지를 못 구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그 테러리스트들 되게 세던데. 남자한테는 단련이 불가능한 급소가 있거든. 너도 나중을 위해 알아두렴.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어쨌든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송은이 경정님과 공항 방면의 특경대가 인질들을 공항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어. 그 사이에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해서 그들의 주의를 끌어야 해. 이제 거리낄 건 없어졌어. 가서 마음껏 날뛰고 와줘. 공항 외부에서 테러리스트를 섬멸하는 거야. 방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적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